안녕하세요, 견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정말 제맛대로네요. 저도 집에만 있는 게 지겨워 드라이브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필 그날 비가 오지 뭐예요. 그래서 결국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바꾸면서 TV를 볼 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으로 휴일을 대신 보냈는데요. 제일 중요한 통신사는 바로 LG 인터넷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부터 설치까지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이렇게 후기로 영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인터넷 변경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가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처럼 꼼꼼한 비교한 후에 인터넷 가입했다면 그건 올바르게 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귀찮아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곳에서나 진행했다면 그건 인터넷 가입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을 것 같네요. 인터넷 가입 혜택을 얘기하기 전에 인터넷 가입도 성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인터넷 가입 성지를 알아보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과 왜 성지에서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인터넷 가입할 때 약정이 3년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인터넷 가입은 3년 약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정 기간이 3년이 넘어간다면 그 업체는 사실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약정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인터넷 요금은 낮아져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약정 기간을 늘려서 요금이 낮은 것처럼 꾸미는 상술이거든요. 만약 요금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약정기간을 꼭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금제 선택할 때 본인에게 필요한 사용량에 맞게 가입하셔야 하는 건데요. 사실 인터넷 요금은 어딜 가나 다 비슷해요. 업체만 다를 뿐 판매하는 상품은 같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휴대폰 기종이 존재하고 SK, KT, LG 통신사만 다를 뿐 요금제는 똑같죠. 인터넷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요금제 높은 거니까 좋겠지? 라고 가입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사용량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 가입 상품에 보면 100메가, 500메가, 1기가가 있는데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파일 업다운로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 평소 웹서핑만 하고 다운로드 할 일이 거의 없다면 사실 100메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보통 4인 가족 이상일 때 500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명의 식구들이 와이파이 하나로 인터넷을 나눠 사용하기 때문에 4인 이하여도 콘텐츠의 업다운로드를 수시로 자주 한다면 500메가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 500메가를 사용하고 있고 1기가는 영상 작업하거나 대용량의 파일을 자주 주고받을 때 1기가를 사용해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아니면 1기가보다는 500메가와 100메가로 대부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터넷만 가입할 수도 있지만 TV랑 결합하면 인터넷 가입 성지에서는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할 수도 또는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인터넷과 TV를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가입센터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추천드릴 온라인 가입센터는 고마워 IT라는 인터넷 가입 업체인데요. 이름 자체도 고맙다는 말이 왜인지 끌리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끌리듯 인터넷 TV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고마워 IT라고 치면 바로 사이트가 뜨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방문하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 보시면 통신사별로 인터넷 요금과 가입, 사은품이 안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후기 게시판이랑 문의 게시판이 있는 것도 보이고요. 다른 분들의 문의랑 후기를 엄청 많이 남겨주신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방문해주고 계신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문의 답장도 엄청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만큼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거고, 후기에 보면 좋은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상당히 친절하다, 사은품이 많아서 좋다 등등의 긍정적인 리뷰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런 곳이 있나 하면 의심하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믿고 추천하고 계셔서 안심하고 인터넷을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문의를 남기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전화가 와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셨죠? 여기서는 원하는 시간에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현금 사은품도 받을 수 있으니 완전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현금 사은품은 업계 최대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 46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저도 덕분에 46만원 받아서 지금 뭐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이렇듯 인터넷 가입도 성지에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꼼꼼히 알아보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터넷 가입은 꼭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인터넷 TV 가입 후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가입 혜택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이트 링크는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 걸어둘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